2014 화성시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선정된 비봉면. 주민 모두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CCTV를 확충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개선하는 등 마을 분위기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신호등이 고장났다. 요즘 횡단보도가 망가졌다. 지난달 19일 많은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안심마을 만들기 일환으로 지도 만들기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마을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지도 만들기 이론도 익혀야 하는데요. 주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안심만들기 사업이 화성시에서 비봉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 일환으로 안심마을 지도 만들기 사업과 또 골목안길 벽화 그리기 사업, 화단 조성, 그 쓰레기 투기 방지, 또 학생들 또 골목의 흡연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경 개선 사업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무작정 거리로 나섰다가는 시간만 허비하고 돌아오게 되는 법. 지도 작성을 위한 방법을 차근차근 배워갑니다. 비봉면 안전 모니터 봉사단과 자원기관단체 등 모두 100여 명이 열심히 지도 만들기를 배우는데요. 여러분도 주민 불편 있으면 전화할 거잖아요. 여기 뭐 우리 본격적으로 거리에 나서기 전 오리엔테이션을 갖습니다. 팀별로 나눠 각자의 역할에 대해 익히고 효율적인 조사 방법에 대해 의논합니다. 대부분 지역 주민들이기 때문에 지역 실정에 대해 잘 아는데요. 서로의 지식과 지혜를 모아 지도 만들기 작업에 착수합니다. 지도를 보는 것도 아직 생소하지만 차분하게 익혀나갑니다.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도 배우는데요. 한 장소의 실태를 파악하면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위치명과 종류, 위험시설, 안전시설 등을 적어야 합니다. 다행히도 휴대전화가 익숙해서인지 금세 방법을 익힙니다. 위험한 지역을 잘 알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 잘 이용되고 어린이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지도를 만들고 싶습니다. 팀별로 나눠 정해진 구역으로 향하는데요. 절로 움츠러드는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이들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24시간 개방 시설 이런 것들이 안전한 곳이고 안전하지 않은 곳이라고 한다면 으슥하거나 범죄가 일어나거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포인트 찍어서 아까 그 앱에다 올려가지고 우리만의 지도 만들 겁니다. 이제부터 이제 눈 크게 뜨고.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골목길과 학교 주변,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농촌 지역 등을 살펴보는데요. 위해 요소는 없는지,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지, 쓰레기 무단 방치 구역은 어딘지 꼼꼼히 점검합니다. 파손된 지역이나 뭐 폐가라던가 그런 게 은근히 많아가지고 놀랐는데 저희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등록함으로써 이 주위에 있던 위험한 지역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여기를 보면은 양돈 단지라고 되어 있는데 양돈은 돼지를 키운다는 의미인데 분명 여기는 옛날엔 돼지 우렸을 것 같은데 지금 다 녹슬고 천막은 찢어지고 옛날하고 이제 그런 깨끗하게 운영되고 있는 모습이 아닌 것을 보아서 여기는 실제 와보니 알고 있던 정보와 실태가 다른 곳들이 있는데요. 자칫 붕괴되거나 오염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험 지역으로 분류해 입력합니다. 내가 보고 느낀 정보가 지도가 돼 마을 주민들에게 배포가 되는데요.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곳곳을 돌아봅니다. 오며 가며 힘들어 보이는 어르신들을 돕기도 하는데요. 역시 안전마을의 기본은 따뜻한 정과 사랑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을 일에 참여하다 보니 마을에 대한 애정도 깊어지는데요. 최고의 안심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의 모습. 정말 든든해 보이네요. 계속 걸려서 넘어지는 데도 있고 저기 쓰레기도 엄청 많고 가로등도 막 되게 멀리 널치돼 있고 아까 어떤 애 말로는 가로등 고장났다고도 해서 여기 밤에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이런 거 다 고쳐야죠. 도로도 싹 메꾸고 가로등도 설치하고 고장난 거 고치고 해야죠.
외부 활동을 마치고 다시 모여든 안전모니터 봉사단. 이날 조사를 바탕으로 의견을 모으고 토론의 과정을 거쳐 안심마을 지도가 탄생될 텐데요. 이 지도 한 장만 가져도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비복면은 지도 만들기 외에도 주민이 소통하고 어우러지는 안전하고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위해 노력할 계획인데요.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함으로써 해서 학생들과 또 우리 또 지역 주민 또 그 각 기관 또 사회 단체들하고 같이 협력하여 이 사업을 같이 추진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그동안에 어떤 위화감이라든가 어떤 그 소통이 안 됐던 거를 이번 길에서 하나가 되고 전체 이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의 안전 정보가 한 손에. 주민들이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며 만든 안전 지도를 통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는데요. 앞으로 비복면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안심 마을, 세대 간 즐겁게 어우러지며 정을 나누는 살기 좋은 마을, 행복한 마을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